그 당시에 장비주들은 장비주가 제 하당이라고. 그런데 지난해부터 장비주들이 움직였어요. AI 반도체가 연동되긴 했지만 그때는 장비주만 갑니다. 장비주만 갔어요. 이렇게 한번 순환했거든요. 다시 돌아서 소재주가 가야 돼요. 소재주 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DRAM 가격이 정상화되고 기존 레거시 반도체 산업이 부양된다는 얘기.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반도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대세는 시장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올해 반도체 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적 측면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흑자 전환했고 이미 숫자적으로도 개선되고 있고요. DRAM 가격, NAND 가격도 이미 연초 대비 30% 올라왔고요. 그럼 당연히 2분기 실적 자체도 1분기보다 좋아지겠죠.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실적 발표를 함에 있어서 최초에 JP모건이 실적을 발표했고 넷플릭스나 AMD나 ASML이나 뭐 등등등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실적 나쁘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냥 예상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8% 9%씩 빠졌어요. 왜냐하면 최근 3개년 동안에 미국 기업의 실적이 예상 수준을 상회하는 그 실적치를 계속 발표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번에도 예상 수준 이상이 나올 거라는 사람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예상 수준도 높게 잡은 거거든요. 예상 수준만큼 발표하라는 거죠. 실적은. 그러니까 여기다 실망매인 거죠. 우리나라의 시장은 좀 다른 게 뭐냐면 지난해 전체 경기가 안 좋았고 반도체도 안 좋았고 전체 종목들의 실적이 안 좋았어요. 눈높이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그닥 나오더라도 주가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하락적으로. 반대로 반도체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많이 높아졌죠. 지난해 연말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난해 연말 같은 경우는 좋아질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였어서 1,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1, 4분기 실적에 좋았던 내용이 나왔어요. 2,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눈높이가 한참 이 정도 가지고 되겠어? 라는 분위기가 주식시장은 항상 기대감에, 그러니까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의 가격이 주가거든요.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근하실 때 AI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가가 반응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이슈화가 되고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근데 AI 반도체를 딱 판단해 보면 냉정하게 한번 제가 AI 반도체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엔비디아가 지난 분기 실적 발표에서 200억 불을 예상을 했는데 220억 불을 발표를 했어요. 서프라이즈입니다. 200억 불도 예상 수준보다 상회하는 수준이었거든요. 209억 뭐 초반이 예상 수준이었어요. 근데 서프라이즈를 넘어서서 엄청난 그 숫자의 개선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주가 반응하고 970불까지 주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AI 많이 하시는데 AI 반도체가 장착되는 게 데이터 센터의 그 칩입니다. AI 반도체 칩이거든요.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에 장착이 된 AI 반도체는 20%가 조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8%, 19%. 지난 연말에 17%였으니까 한 20% 정도 대략 장착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요 우리가 칩 요만한 거 하나거든요. 이게 하나에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로 장착했을 때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H100을 이제 여기에 사용을 해서 칩 하나를 이제 그 AI 반도체로 그 장착을 해서 하나를 세팅할 때는 대략 한 5천만 원 내외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 H200이 나온다고 그러죠. 가격 아마 뛸 거거든요. 굉장히 뛸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의 그 AI 반도체 장착률이 지금 20%라고 한다면 급하게, 왜냐면 AI 반도체를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장착하는 이유는 AI 산업이 굉장히 빠른 연산 능력과 그 많은 데이터 용량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한정적인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반도체 칩을 장착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연산하는데 기존 그 칩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다른 연산 작용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20%까지 지금 현재 급한 대로 비싸더라도 갖다가 막 장착을 했어요. 구글이든 국내 네이버, 카카오 등등등 모든 회사들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왜? AI 수요가 늘어나고 그 데이터의 그 이 상호작용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20%를 장착을 했어요. 이게
2025년도에 30%가 되고요. 2030년도에 100% 장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에 이 AI 반도체 칩이 작게는 몇백 개, 많게는 수천 개 들어갑니다. 그럼 조단위 개선 비용이 들어가요. 기존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도 AI만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20% 장착을 했기 때문에 지금 AI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수요 충분히 커버 가능한데, 이 비싼 가격을 들어서 올해 내년도에 장착률을 40% 50% 60%까지 올릴까요? 아니죠. 일단 지난해 AI 산업이 그 개척됐기 때문에 급한 대로 여기에 투여를 해서 장착을 했던 겁니다. 요 정도면 지금 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에서의 데이터 연산 장동은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해요. 어느 정도는. 왜 산업도 성장함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의 그 연산 능력도 같이 커 나가야 되겠더라. 최초에는 제로였기 때문에 20% 올라오는 데까지 급하게 지난해 많은 데이터 센터에 장착이 되었던 거예요. 이제부터 한숨 돌렸어요. 이제부터는 같은 제품이라도 좀 가격이 싼? 그리고 성능이 비슷하다면 좀 더 가격, AMD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이제 눈여겨, 삼성을 출시한다고 그래요. 경쟁사들도 막 나와요, 이제. 지난해까지는 독점이었어요, 엔비디아가. 그래서 비싼 가격에 막 불러도 다 샀던 겁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의 주가에서의 그 AI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가 될 것 같습니까? 네, 10% 넘고요. 지난해가 10%였고 올해 들어서 한 14, 15%까지 좀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이닉스는 무조건 AI 반도체 생산하는 기업이고 뭐 40, 60% 되지 않을까 많이 판단하는데, 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D램 반도체에 대한 치중된 부분이 80% 이상이고요. AI 반도체는 그중에 한 15%, 20% 안 됩니다. 15% 정도 전후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매출 성과비 대비해서 AI가 포함된 부분이 효율적,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목할 부분이지, 이게 캐파가 엄청나게 커져서 AI 반도체의 실적이 대부분이라고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엔비디아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AI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평가할 때, 아 이제 급한 수준에서의 이 그 한계치는 넘어갔고 이제부터는 성장하겠으나 점진적 성장의 흐름이 나타나겠다. 전기차하고는 좀 다르겠죠. 전기차는 성장했다가 완만한 이 곡선을 그리는데, AI 반도체는 계속 성장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도 원래는 2035년까지에서 내연기관을 완전히 다 없애고 전기차로의 전환이 된다라고 각국이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약간씩 다리를 이렇게 손을 빼고 있어요. 그래, 내연기관을 조금 더 써봐도 되겠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 확산 속도가 좀 늦어지고 있어요. 근데 AI 반도체는 이 산업이 커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서 이 데이터 센터의 그 AI 반도체도 늘어나야 됩니다. 근데 산업이 성장하는 것은 초기에는 급성장하지만 이후에는 조금씩 완만한 성장이죠. 그래서 이 단계를 같이 가는 형태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AI 산업, 전기차 산업과 같이 급격한 가격의 조정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AI 반도체 관련한 대부분의 종목들은 완만한 성격에서의 횡보 과정에서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반도체 종목에 투자한다고 하면, 그래, 반도체 최초의 모두의 우리나라 산업은 반도체 산업이 시가총액 거의 20% 좀 안 되지만 20% 가까이 차지하는 비중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사야 되는데, 그럼 장비주들 AI 반도체 관련주들 사지 않으면 뭘 사야 될까? 라고 질문을 하시겠죠. 반도체가 갈 때는, 그러니까 섹터별로의 특성들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반도체가 갈 때는 소부장이 먼저 갑니다. 그리고 그 완성품을 만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나중에 갑니다. 자동차 업종도 마찬가지로 완성 형태가, 자동차 업종은 반대로 완성차가 먼저 갑니다. 그리고 그 부품 업체들이 따라가요. 주가 흐름이 항상 그랬어요. 항상 전기전자는 약간 궤적을 달리 하는데, 원래는 전기전자는 그 바람을 만들어가는 삼성전기나 LG전자가 주가 쫙 한번 뽑아주면 그 다음에 PCB 업체라든가 그 OLED라든가 전기전자 업종의 그 소부장 업종들이 따라가, 그러니까 시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대신에 세게 쳐줘야 되는 겁니다. 보통 LG전자가 예전에 상한가 쳤을 때처럼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또는 삼성전기가 쭉 주가 올라갔을 때, 21년도 뭐 이렇게 올라갈 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서 그 OLED 장비주들, 소재주들이 같이 가는 거. 그러니까 약간 이건 궤적은 같이 해요. 그러니까 요 그 모든 업종의 특성들이 다 있거든요. 최근에 삼성전기의 주가 수준에서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삼성전기 1년 동안 빡세 있었는데 전 돌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흐름도 좋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관심을 갖고 전 투자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다시 반도체로. 반도체는 앞서 말 소부장이 먼저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소부장이 어떻게 가느냐. 지금은 이제 AI 반도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후공정간에 장비주들이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것도 시계열을 조금만 앞으로 돌려보게 되면 21년도에 어떤 종목들이 많이 갔을까요? 전공정에서 소재 주죠. 일본과 화이트리스트, 뭐 소재 국산화, 뭐 등등등에서 뭐 한솔케미칼, 뭐 무슨 그 뭐 소재 국산화하는 종목들이 끝도 없이 갔어요. 이때 부품 장비들은 안 갔습니다. 못 갔어요. 뭐 조금 가긴 했지만 소재주들이 엄청나게 갔어요. 그리고 22년도에 어떤 반도체 소부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갈까요? 부품주들이 갔습니다. 그 레이크 머트리얼즈나 이런 종목들이 5배에서 10배씩 주가 올라갔어요. 예, 네, 뭐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어요. 다른 소재 장비들은 안 갔어요. 그 당시에 장비주들은 장비주는 원래 기술력 없어. 비싼 장비 가지고 와서 검사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장비주는 반도체에서 반도체주라고도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 말 기억나시죠? 장비주가 제 하단이라고. 그런데 지난해부터 장비주들이 움직였어요. 몰라 AI 반도체가 연동되긴 했지만 이때는 장비주만 갑니다. 장비주만 갔어요. 이렇게 한번 순환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모든 사이클은 돌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동안 쉬었던 종목들이 있어요. 소재주, 솔브레인, 고점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동진 세미컴, 한솔 케미칼. 다시 돌아서 소재주가 가야 돼요. 소재주 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D램 가격이 정상화되고 기존 레거시 반도체 산업이 부양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소재주가 먼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사야 되겠다라면 소재주를 사요. 솔브레인, 동진 세미컴. 순서는 한솔 케미칼. 1, 2, 3번. 요 형태로의 가격 진행이 고점 돌파하는 솔브레인이 먼저 고점을 돌파하려는 아직 돌파를 못했어요. 돌파하려는 움직임에서의 가격 진행이 되고 있어요.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소재주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다시 돕니다. 소재, 부품, 장비. 이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독립적 변수로서의 움직임이 진행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반도체가 AI가 아니고 그 D램이나 NAND나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우리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내 생산에 대한 수요 공급에 대한 우호적인 내용으로 흐름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뭐 소재주는 전공정 단에서 뭐 식각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전공정 단에서의 흐름이죠. 이런 패턴의 종목들이 움직인다라는 측면으로 투자의 관점을 달리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도체는. 감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건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체 시장을 핸들링한다라는 겁니다. 중국이 철강에 대해서 감산하고 증산하는 것에 따라 철강 가격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시장을 핸들링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연초에 1차 감산하고 후반기에 2차 감산을 했어요. 그럼 뭐냐면 내가 독점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공급을 하는 입장인데 업체 그 재고 비중을 판단해서 내가 감산을 하거나 증산을 하거나 이런 타이밍을 계속 가져가는 형태로의 진행을 합니다. D램 가격 기준으로 봐서 21년도 말에 4.5불이었어요. D램 가격이. 그게 쭉 빠져서 1불 초반까지 내려왔어요. 1불 초반에서 지난해 옆으로 쫙 기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 흐름에서 1.5불, 1.7불, 2불까지 올라왔어요. BEP가 1.7불입니다. 디램 가격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계속 역마진이 발생하다가 지난해 연말부터 흑자로 전환됐고 올해는 이제 이익지가 개선되는 현상이죠. 4.5불을 생각하면 안 되고 4.5불은 굉장히 높은 가격입니다. 이건 특이점에 온 가격이고요. 2불 이상만 돼도 반도체 산업에서의 수익성은 완전히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2불 때에 왔어요. 2불 초반에 왔는데 아직은 증산을 할 만한 시점에서의 상황은 아닙니다. 왜? BEP는 넘겼고요. 손익 구간에서 수익으로 돌아섰고요. 지금 상황에서 수요가 급증하지는 않습니다.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고 3년마다 수요가 증가하죠. 2018년도에는 반도체 산업이 부흥할 때였고 이때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삼성전자가. 이때는 2018년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공공기관의 PC를 전면 교체할 때였습니다. PC이기 때문에 D램이 들어갑니다. 이때 하이닉스가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3년치 지나서 19, 20, 21년도. 21년도에는 중국의 데이터 센터의 모든 반도체를 교체할 때였습니다. 이때 주가가 셌어요. 반도체 D램 가격이 이때 4.5불까지 올라갔어요. 22, 23, 24. 사이클 변에서 올해 딱 다시 반도체 주기산업. 그러니까 반도체는 주기산업이라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경기가 안 좋고 반도체 산업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설비 투자를 했던 이유는 왜?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좋아지니까. 우리가 휴대폰 3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것처럼 이 반도체는 주기산업입니다. 어느 정도 쓰면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체 경기가 나쁘지 않으면. 그래서 올해는 AI로의 반도체 수요 급증에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네, AI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점증하겠지만 급증은 아니란 말씀드렸죠. 그럼 또 다른 면에서의 어떤 그 반도체 수요 증가가 나타나겠죠. 또 다른 면에서 수요 증가라는 것은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경기가 좋아진다고 그랬죠. 올해 그 실무국 중심에서 경기가 좋아진다고 그랬죠.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뭐 여러 가지 관점은 지금 현재 딱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딱 찍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전반의 흐름에서 뭐 교체하고 그 돈에 썼던 거에 대해서 계속 미루고 있던 거를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공공기관의 PC를 교체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수명 연한이 있는데 PC 같은 걸 한 6년, 5년 쓰게 되면 이게 다시 돌죠. 그러면 다시 뭐 PC 교체 수기가 도래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고요. 데이터 센터를 좀 더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중국의 휴대폰 교체 시기도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DRAM과 NAND와 관련된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이 올해라는 거죠. 그래서 DRAM 가격과 NAND 가격이 개선되는 상황이 반도체 전반의 흐름에 대한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내용에서의 가격 진행이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에서의 내용입니다. 아주 큰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이 보조금이 독약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은 기본적으로 충족하고 진행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조건이 반도체 산업의 기업들이 올해 만약에 삼성전자가 100억 이익을 낼 거다라고 연초에 이제 올 한 해 목표치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경기가 좋아서 150억을 이익을 냈어요. 그러면 이 독소 조항이 뭐가 있냐면 너희들 100억 벌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150억 벌었으면 50억은 불로소득이지 50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보조금을 줬던 70%까지는 반납을 해. 이 조항이 있습니다. 이 보조금을 받는다라고 해서 보조금이 뭐 지난번에 9조 뭐 이렇게 얘기 나서 많이 받는다고 해서 주가 반응하지 않죠. 이 독소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난제입니다. 이게 이제 풀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트럼프이든 바이든이든 딱히 달라질 것 같진 않아요. 이 독소 조항. 근데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저는 이 부분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이라든가 산업에 대한 흐름들을 판단했을 때 미국은 기본적으로 반도체 보조금을 주고 반도체 뭐 내용들을 진행하는 뭐 배터리도 마찬가지지만 자국에 대한 그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공장을 설립을 했어요. 자기가 충족 조건은 완화됐거든요. 다 일자리 많이 만들어주고. 그럼 그 다음에 부분은 조금 완화시켜 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그럼 일자리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독소 조항은 해소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지 그 부분은 조금 저도 현 시점에서는 그 어려운 반도체 산업이 좋아지기 위한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죠.